저울탕이고 진짜요? 저울탕은 저건 순서 당신이 꿀이 없어? 대박이네. 집에 가서 그래. 여기다 찰랑찰랑해가지고 엎어지니까 이곳에 가서 안내가 있고 있습니다. 네, 저울탕이라고 하잖아요. 유흥문화대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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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문화대 이렇게 있는 거 관람하실 분들 입장해 주세요. 문화 부서처럼 말씀하십니다. 들어볼 거예요. 아, 여기 평소에 오기 힘든 곳이에요. 아, 여기 보면은 이 잘못 좀 볼까요? 그 뒤에 소설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살을 보니까 엄청나게 동춘당 고택의 그 삶보다 여기가 더 잘생기고 크고 뭔가 힘있어 보이죠? 네. 맞지요? 네. 예. 예, 그 정도로 이 소수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서 밖에서 들어올 때 아, 이 집안이 엄청난 대단한 집이다라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쪽은 무슨 차라고 하지요? 무슨 분? 그러니까 이거 두 사람으로 줄 거예요. 완전 두 개, 완전 두 개일 거예요. 이런 차 무슨 차? 사람 차라고. 뭐라고? 군인차 오른쪽에. 사람 차. 사람 차가 지한 아들을 여기다 그러니까 해줄 수 있나? 여기 무슨 차? 아, 우리, 그렇지? 우리 진행자분이 마치셨습니다. 다들, 네. 아, 행랑채라고, 행랑채. 아, 이 행랑채는 여기, 멀티 분들, 낙엽 끌고 하는, 뭐, 이런 행랑채. 아, 다양한 분위기 같이 얘기해. 자, 우리 기억하실 때, 아, 아까 파랑채, 행랑채가 있었던 것. 책자로 끝나겠습니다. 이 건물은 별당체라고 해요. 별당체. 들어간 것 같아요? 별당체. 그냥 별당까지는 많이 들어갔죠. 별당, 별당 아씨, 뭐 이런 많이 들어갔었지만, 별체라는 건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건물이다. 어떻게 특별하냐. 저 뒤에 있는 아들, 아버지가 사는 남자들이 잠자고 공부하는 사랑체, 근데 더 크게 잘생기게 지은 건물이에요. 외부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이 건물의 이름표가 여기 제월당이에요. 제월당. 제월당은 여기 주인공인 손주련이라는 분의 후예요. 그 요새 말하는 닉네임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 짓는 게 아니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거 포부가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가운데 다를자는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제자가 무슨 제자 하면은 아무 때나 떠있는 달이 아니라 비가 온 후에 맑게 긴 밤하늘에 선명하게 떠있는 달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은 그러한 깨끗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모로 막 강하게 비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피는 것 같아요. 은은하게 비치겠다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군의 그 혹은 이 건물에 그런 상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또한 그것도 나타내요. 여기에 여기가 이 부분에 이 돌을 보면 깎아서 여기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공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폭이 굉장히 이게 두꺼워.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한번 외벌대라고 외벌대.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기 또 한 2벌대, 세 개 하면 3벌대. 이렇게 해서 이게 자꾸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는 거죠. 궁궐이라든가 대단한 집 건축을 할 때 이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건물 전체가 이게 사람으로 말하는 이렇게 여기 다리가 긴 걸 같아요. 다리가 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체격이 커지겠죠. 이 건물이 벌써 여기에서 튼튼한 다리, 잘생긴 튼튼한 다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것도 있고 여기 선대에 기념법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수평, 수평을 얻은 저 살, 문살 있죠. 그래서 저런 살을 피살이라고 해요. 피살. 그래서 피살문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보시고요. 이게 진짜 물이었냐? 근데 이 건물을 보니까 지금 오늘하고 굉장히 다리도 아픈 거여서
햇볕도 쬐이면서 좀 벌타 앉고 주변에 앞에 있는 저 백성도 보고 일하고 싶은데 앉을 장소가 없어요. 밖에는 뭐가 없죠? 무슨 마루가 없나요? 대청마루는 여기 있습니다. 이건 대청마루예요. 예, 대청에 있는 마루니까 이거 대청마루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런 데 동춘다감 이거 있죠? 동춘다감 생각해 볼게요. 기억나죠? 거기 가면은 저렇게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들어오던가 아니면은 나오던가 예, 그런 걸 은근히 강요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그게 없음으로써 이 건물의 당당함을 더 보여준다고 이렇게 했겠죠. 이 마루는 텐마루라고 해요. 이건 대청마루. 근데 여긴 텐마루가 없네요. 그죠? 이쪽 보세요. 아주 요볼 때 이 기장이 굉장히 당당해 보이죠? 그리고 혹시 이건 뭐라고 하나요? 이건? 우리 몇 학년? 3학년. 여기는 몇 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기둥, 이건 기둥, 기둥 주차를 써, 기둥수. 아, 기둥을 받쳐주는 돌, 또는 주, 석. 뭐가 될까요, 가운데? 기석. 뭐가 튼튼해야 한다고 하지? 뭐 수학 공부 잘하려면 공식 같은, 무슨 공식? 기초 공식에 튼튼해야 한다고 하죠? 그 초자가 바로 이거 약간 완성돼 보이죠. 이거 주초석이다. 주초석. 기반 주초석. 아주 기대. 여기는 게 굉장히 튼튼하고 여기가 튀어 있어서 더 이게 선명하고 강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이쪽 보세요. 이 건물은 우리가 동서남북 정확한 저쪽은 동쪽이고 이건 북쪽이고 이쪽은 서쪽이고 저쪽은 남쪽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요 경선은 자 방에선 조금 인근 위에 단층이라고 합니다. 단층 단층이 있고 여기는 쭉 들어간 내원한 칸이 있어요. 이건 한식당이에요. 자 저기 단층은 책이나 뚝딱 같은 거 넣어놓은 거. 여기는 뭐하는 거? 한식은? 주로 불을 때는 거. 왜냐면은 이게 없고 불을 때면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있음으로써 불을 때는 불길이 더 불에 대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안정된 공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긴 저걸 아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간이 메모지 공간을 함실이라고 해요. 메모지가 없고 태인 공간을 함, 함이라고 하죠. 함실 아궁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궁을. 이건 함실이라고요. 그렇죠? 이런 구조인데 이게 동춘당에도 있는데 동춘당 구조는 더 분명하고 커 보이고 막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봅시다. 여기는 이 아버지는 넓고 은은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자세인데 이 아들은 연옥이 옥오죠. 옥오죠. 옥은 보석. 그 연옥. 아, 또 경옥하는 그 보석이에요. 동양에서 최고치는. 보석은 첫째는 단단해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최고 단단하듯이 단단해요. 단단하다고 배에 충격이 세면은 아예 그냥 확대해도 그러면은 아수를 질지어서 찌그러들거나 이러지 않겠다. 그건 뭐냐면 이 주인공 이 아들은 내가 뜻을 준 건 목숨이 바란다 하더라도 뜻을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잘 못하고 하는 그런 걸 철저히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모습을 했어요. 이 사람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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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도 모르죠.
네, 여기는 이제 채우고 있던 주변에 와 있습니다.